오늘 차량은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. 17년식. 고객님은 2020년 1월 달에 탄 유성중량기 탄 흡기에 두 개 그리고 중통 하나 배기 하나 하시고 잘 타시고 오늘 검사 맞고 왔는데 차 너무 깨끗하게 잘 탔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배기 빼고 검사 맞고 오셔서 배기는 다시 들어갔고요. 배기는 다시 들어갔고 라파 플러스 원 8개 추가 장착 완료하고 있습니다. 장착 후에 테스트 조행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차량은 니로 17년식이고요. 이제 주행거리는 한 5만 몇 킬로 정도 됩니다. 원래 한 정확하게 1년 전쯤에 오셔가지고 흡기에 탄 N타입 2개 그리고 중탄 N타입 중통 하나 탄 배기 하나 하시고 오늘 때마침 또 자동차 검사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배기 거만 좀 빼고 가셔서 검사 마치셨는데 차 깨끗하게 잘 타셨다고 그랬죠? 네, 다 좋다고. 네. 차 상태는 좋다고. 아, 그렇게. 바꿨어. 아유, 다행입니다. 뭐 우리 거를 달아서 좀 효과도 보셨을 거고요. 사장님이 또 그 운행하시면서 관리도 잘 하셨다고 보는 거고요. 그래서 오늘 또 저희 제품 믿으신다고 온다 하면서 때마침 또 검사 맡을 겸 들리셔서 검사 받고 오셔서 라파 플러스 원 8개 추가 장착했습니다. 엑셀 뛰세요. 저기 빨간불이면 엑셀 다 뛰세요. 계속 밀고 가니까 이거를 많이 이용해 연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. 오히려 브레이크를 빨리 밟게 되잖아요. 더 잘 밀어줘요. 어차피 믿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 제품에 대해서 어디에 흡기가 안에 감기만 했는데 이렇게 차가 틀려지지 신기하다 희한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. 네. 아, 이거 빼고 왔더니요. 네. 저 고개 올라갈 때 옛날 처음에 올라갔던 똑같더라고요. 그 느낌이 올 거예요. 어차피 배기 하나만 뺐는데도 그 느껴지는 체감은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. 1차선 들어가서 쭉 한번 밟아보셔도 돼요. 가속도 빨라지고 엑셀레이터 반응이 빨라질 거예요. 그죠? 슬슬 올 겁니다. 무리했던 게 조금 확실히 부드러워지고 와, 좀 힘써야 막 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치고 나오고 그럴 거예요. 이게 타면서 더 좋아져요. 확실히 그 고속도로 갔다 오면은 네네네 차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껴요. 아, 맞습니다. 예. 보통 집에서도 송울인데 네, 송울이세요? 네. 저도 큰형님 집이 송울이라서 어저께 다녀왔어요. 그래서 일동은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 가거든요. 네, 그때 한번 타보시면 아실 거 아시지. 여기서 유턴할게요. 아니 뭐 더 타보셔도 어차피 고속도로 올려보시면 또 틀린 거 아실 거예요. 엑셀 뛰세요. 그래도 속도가 안 주고 계속 밀잖아요. 네, 이 항속 주행 거리가 더 훨씬 늘어나요. 네, 여기서 유턴하십니다. 네, 하셔도 됩니다. 그걸 차이가 또 이렇게 나네. 네, 그렇게 틀려져요. 엑셀레이터를 누르면은 아까는 좀 힘이 좀 버겁게 느꼈는데 조금 그랬는데 힘이 좀 딸리죠. 네. 또 다르네. 또 다르죠? 그거예요. 자, 가시면서 1, 2차선으로 들어가시면 그래서 잘 됐지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그렇습니다. 믿고들 사세요. 하지 마세요. 제가 시범 중에 하고 또 하니까 매년 2년 한 번씩 업그레이드. 그러니까요.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이렇게 품목별로 업그레이드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사실은 이게 어차피 이 장착 비용은 1년 전후만 타면 연비로 다 뽑으시거든요. 그렇죠. 근데도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목돈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 네, 부분들이 그렇죠. 있어요. 예. 그건 저도 소비자 입장으로 이해도 하고요. 뭐 코로나 때문에 또 경기도 그만큼 어려운 것도 사실인 거고요. 아, 예. 많이 어렵죠. 사실은 이런 거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와이프한테 동의를 구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쌈짓돈 모아서 하시는 분도 많아요. 근데 뭐 경기가 좋아야 쌈짓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? 그런 게 좀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든 저희 뭐 만 5년 넘겼고요.
횟수로 6년, 7년 이 사업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네. 3년은 넘기셨으니까. 네. 그런데 와중에 갑자기 그냥 또 코로나가 왔어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요. 아우,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. 그건 사실입니다. 될 겁니다. 네네. 아우, 고맙습니다. 이제 어미도 뭐 잡을 것 같고. 네네네네. 내년 올해 우리 프로그램. 네. 그럼 3월달 정도 지나면. 네네. 이제 조금. 풀려야죠. 네, 풀려야 돼요. 뭐 너나 없이 다 힘드니까. 그러면 83% 정도 2차까지 다 맞았고.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전국민이 한 90%대만 되면은. 네네. 일단은 안 맞는 분들은. 점점 지금 규제가 심해져요. 안 맞으신 분들은. 네. 그러면 그분들이 좀 움직여서 맞으셔야죠. 나 하나 문제가 아니라 나라 문제니까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뭐 90%까지 마시고 면역 체계가 되니까. 네네. 저 밑에 빨간 신호등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네. 들어갈게요. 그러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. 네네. 3월 달이면은 요즘은 이제 조금 다시 풀어지지 않을까. 저희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좀 식당도 좀 자주 가고. 아, 이놈 마스크 때문에. 맞아요. 아, 참 훨씬 부드러워졌죠? 아마 지금 가시면서 포천 가시면서 더 느낄 거니까 타보시고 또 전화 좀 주고 하십시오, 사장님. 나는 일부 네. 저기 고속도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. 아, 그럼 좋죠. 한번 밟아줘 보세요. 그러면 어야 이거 또 확실히 틀리다. 일본까지 한번 갔다가. 예, 네, 그러시면 되죠. 지금 네. 집에서 살짝 본인 모델이 한번. 네네. 다시 한번 살짝 보고 집으로 와봐야죠. 네, 여기서 유턴입니다. 아, 어디 뭐 리모델링 하셨어요? 약 500m, 60km 부근이에요. 아, 그래요? 부인은 농하고 하나는 실장인데. 네네네. 뭐 어떻게 다 도와줘야죠, 어떻게. 아이고, 사장님 돈 많이 하시네. 지난 한 7월달부터 시작해서 다 끝났어요, 이제. 아, 그래요? 펜스까지 쫙 예쁜 거로. 아이고야. 해주고. 어떤 한 번도 안 봐. 네네. 그 친구들 집에서 아주 명품 집으로 만들어서 아~ 스위스 집까지 그냥 스위스 같이 그냥 쫙. 아, 사장님 그 건축 그쪽 그거 하시나요? 그거 아닌데도? 저는 그건 아닌데 아이디어가 많아서. 아, 그러시구나. 전문가들은 다 저는 교육계통에 있으니까. 아, 그러시구나. 그쪽에 또 업자들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. 그러시구나. 그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들 아니니까. 네네. 하여튼 잘 타보시고 또 좋아지는 거 있으면 전화 주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네.